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회를 담당하는 김경기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학교가 자율적 운영 역량을 갖추고 미래 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학생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학생과 선생님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잘 성장하길 누구보다 바라면서 학교 교육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입니다. 학교 교육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여러 방면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부모 조직, 학부모회에 대해 알아보시죠. 학부모회란 무엇일까요?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자치 조직인데요. 학부모회는 왜 필요할까요? 학생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학교의 발전과 우리 아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에 경기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제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회는 누가 참여하나요?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학부모는 학부모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 지원,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그 밖에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학부모는 학부모회를 통해 학교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강하고 책임 있는 학교 참여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학부모회는 언제 활동하나요? 학부모회의 다양한 활동은 1년 내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눈여겨봐 주세요. 그렇다면 학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첫째,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셋째,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넷째,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세요.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마음으로 학부모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학부모회 참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지금 동참해주세요.